엿장사들이 특히 토막살인 사건에 죽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침마다 이제 마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람을 토막내서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엿장사들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놀쌤 나라입니다. 놀쌤님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의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북한에 있을 때 충격적인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사람이 없어지는 사건들도 많았죠.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냥 그 이유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부자에 관련한 발언이나 이제 정치적인 발언하면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런 속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토막살인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엿장사 혹시 아세요? 여기도 그 똑같이 북한도 이제 엿장사가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밤에도 이렇게 장사가 장거리 되다 보니까 많이 다녀요. 엿장사들이 특히 토막살인 사건에 죽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희 고향에 이제 수성천이라고 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침마다 이제 마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람을 토막내서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엿장사들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장사를 끝나서 집으로 갈 때 수성천 다리를 지나는데 지날 때 그 사람한테 돈이 있을 거잖아요. 하루 이제 할당량을 채운 돈이 있는데 그거를 강도들이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시체도 알아볼 수 없고 죽이고 이제 그 돈을 이제 빼앗는 거죠.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북한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한국은 CCTV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진짜 산골 외진 곳 빼고는 근데 북한은 CCTV가 없어요. 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죠. 뭐 버버리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성추행? 어우 진짜 많이 일어나요. 북한에서는 그냥 어두컴컴할 때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부모님들이 10시 이외에는 거의 자식들을 밖에 안 내보내요. 10시 이외에는 가로등도 죽고 진짜 밖에 다닌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닌 사람은 진짜 나 죽겠어 이러고 다니는 거지. 아니 절대 안 해주죠.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고 누군가 이거를 우리 사회에 물난한 걸 보면 안 되잖아요. 북한은 절대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TV로 방영을 안 합니다. 뭐 제 화재가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인명피해? 사람이 죽었다? 야 꿈도 못 꿔요 저희는. 다 추문으로 두고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전해전해 들어오는 거죠. 수군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해줘요. TV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뭐 한국에서는 연쇄살인마라고 하죠. 정말 이게 북한에서 엄청 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연쇄살인마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도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오늘 꼭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바로 박명식 이라고 합니다. 박명식. 진짜 근데 이건 많이 들어봤어. 북한 연쇄살인하는 거. 사람을 이제 계속 죽이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소문으로 다 듣는 거예요. 북한 TV에서 진짜 안 말해줘요 이런 거. 오늘 누가 장치범수용소 갔어, 누구 관리소 갔어 이런 거 TV에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죠. 우리는 한국은 SNS라도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정보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SNS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힘든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유명해져가지고 한국까지 전해졌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연쇄살인마 박명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스토리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은 농촌동원이라고 학생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중학교 4학년부터 농촌에 지원을 나가요. 농촌동원에 동원된 학생들이 계속 칼에 찔려서 가다출혈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발견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며칠 후 다른 학생들이 또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농장원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찔려 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흔적을 보니까 복부에서 장기 중에 간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미스테리한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났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시신을 찾았는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함경남도 신포시에서요 20대 여성이 장기가 훼손된 채 그대로 또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외에도 6개월 동안에 12명의 시신이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될 거잖아요. 미스테리하다, 범인이 누구일까 계속 한 정부에서도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안 잡혀졌어요. 그리고 범인을 못 잡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인이 또 학생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이러는데 이제 학생이 막 필사적으로 이제 대항을 한 거죠. 근데 막 소리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달려와서 이제 범인을 잡은 거죠. 드디어. 근데 범인을 왜 이랬느냐면 말해드릴게요.
북한에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간경화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병이 너무 낫지가 않으니까 하루는 이제 북한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해요. 점쟁이, 미신, 무당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는데 점쟁이를 찾아간 거죠.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 낫지가 않는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 사람들 왜 이렇게 찾아가냐면요. 막 이렇게 희귀 질환이나 병을 많이 앓으면 방토를 하려고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요. 우리 무당한테 가서 부적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어디가 아픈데 낫지가 않아요. 그러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방토를 많이 해요. 뭐 누구네 집 앞에 소금 한 마디를 뿌리고 오라든지 누구의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말하니까 근데 그때 무당이 말해줬어요. 간을 먹어야 된다. 근데 산 사람의 간? 살아있는 간을 먹어야 너 병이 낫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물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북한은 봄과 가을에 농촌 동원을 중학교 4학년부터 나가는데 그때 이제 동원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찾으면 정말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많이 몰려다니기도 하지만 밤 같은 경우에는 농장원의 집집마다에서 학생들이 자요. 이제 밥 먹을 때는 같이 다 모여서 먹지만 이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다 같이 잘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이제 농장원 집에 다 분배돼서 자는데 그때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서 잡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북한 CCTV도 안 되어 있고 이걸 목격한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단서 잡기가 정말 힘들었고 일단 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뭐 진술을 했기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간이 훼손된 채 죽어나간다. 북한 보위부에서도 계속 수사를 했겠죠. 수사를 하고 나중엔 잡혔잖아요. 잡혔을 때 이제 다 진술서를 받고 왜 그렇게 했냐 경로를 다 물었겠죠. 물었을 때 뭐 강경화 이런 헛소리를 또 했겠죠. 그 나쁜 자식이 이제 결국에는 범행이 드러났고 이 사람을 하는 거죠. 과학적인 수사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그냥 죽은 시신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문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 지문으로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이제 지문이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공민증이잖아요. 공민증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주민들의 입증으로만 그냥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로만 다 수사를 해가지고 꼬리를 밟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오래 걸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말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북한에서 이런 연쇄살인마 이런 거 안 말해줘요. 진짜로. 예, 그럼요. 그냥 주민들끼리는 알죠. 그냥 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강도나 이런 살인마들이 있다 이런 건 알지만 북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연쇄살인마를 뭐 이렇게 체포하러 다니고 이런 거는 발표한 적이 없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모르죠. 근데 뒤로는 이제 뒤숭숭한 거죠. 그냥 이제 제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이제 총살이죠. 총살을 하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을 보내는 거죠. 총살을 되게 많이 할 거야. 아마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에 거의 총살감이에요. 총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도소를 보냈는데 무기징역으로 20살 때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냥 아예 나올 수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무속인도 교화 보내야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잘못한 사람이 무속인 때문이잖아요. 무속인이 그런 말 안 해줬어도 이 사람은 연쇄살인마가 되지 않았을 거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무속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무속인부터 일단 교화서를 보내든지 처형을 하든지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이 제일 큰 잘못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범행을 시킨 거잖아요. 큰 벌을 받았을 거야. 아, 살인을 하면요. 아무래도 생계 때문에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그냥 이제 패싸움 하다가 살인인 경우가 많고 돈 때문에가 제일 많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 때문에. 부모가 이제 뭐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던가 부모가 자기를 막 이렇게 빡치게 했다던가 이래서 부모를 죽이고 도망가는 그런 자식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북한의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까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진짜 계속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냥 돈 때문에 일어나는데 빨리 북한 주민들이 살기 좋아져서 이런 살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